올해 라면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농심은 올해 라면 시장이 지난해보다 1.6% 성장한 2조 16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라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주인공은 중화풍 라면입니다. 농심의 짜장라면 짜왕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라면 시장에서 신라면에 이은 2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전체 라면 시장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. 연말로 접어들면서는 짬뽕라면들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오뚜기 진짬뽕은 출시 두 달 만에 2천만 봉이 팔렸고 농심 맛짬뽕은 출시 한 달 만에 1천만 봉이 판매됐습니다.